코스피는 2,500선을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을 무너진 채 2월 첫 거래일을 맞이합니다. 어제 대형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1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었죠. 삼성전자는 5% 이상,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10%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의 가격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해당 종목들 1분기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은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인사이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4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67조를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는 4% 정도 하락하는 수치였고요.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35%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메모리 부분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5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외형 성장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디램이나 낸드 또한 시장 예상치 그리고 업계 평균을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재고 수준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하량이 높았던 만큼 가격 상승폭은 예상 대비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비메모리 부분 또한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익분을 보여주지는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사이클 개선은 확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72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4분기 대비해서도 6%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4분기 대비는 50% 넘는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HBM과 관련된 성장성은 불투명하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HBM 개선과 관련된 낮은 기대감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가 언급했었던 HBM4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샘플을 현재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는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계획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져왔던 이 리포트가 오늘 발표된 리포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일단 10만 원선 가격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전장에는 실적 발표 이후 2%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72,700원까지 내려갔고요. 오늘의 예상 최고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2,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삼성전자처럼 크게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4분기의 매출액은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하락 전환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한 수준을 보여줬는데 일단 철광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가격 하락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은 수요 부진에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급격히 하락했던 4분기를 보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리튬을 필두로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대규모로 재고 평가 손실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1분기까지 조금 힘든 시간을 경험을 해야겠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쪽에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현재 목표 주가를 90만 원 선까지 올려줬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 유지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 전장에는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42만 6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최고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적으로 1%대 가격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42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